이게 뭐야 이게? 4살 땐 채아와 3개월 땐 도아 엄마 김이랑입니다. 아빠 이사야입니다. 오! 예. 근데 지금 도아이 엄마 아빠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게 근래 나온 분들 중에 제일 어려 보이세요. 나이가? 24살이요. 98년생. 99년생. 99년생. 어머. 근데 4살이야 심지어 첫째가? 네. 야, 어머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계산해봐. 20살에 결혼하고 임신을 해서 21살에 근처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신 부모님들 중에 최연소십니다. 매진날 이런 날도 있어야죠. 처음부터 몇 인분 시켜야 될까? 뒷고기 3인분. 뒷고기 5인분 주세요. 어머! 왜 5인분 먹어? 왜 그렇게 적게 먹어? 진짜 쉽지 않아. 의식하기 힘든데. 아, 마세요. 얼굴 뜨겁다. 아, 둘째 챙기는 초짜 생일이야. 아빠한테 열심히 고기 구우시랴. 그거 구우는 거 좀 뒤집어봐, 좀. 뜨거워서 손을 뻗칠 수가 없잖아. 말하지 그랬어. 말 안 해도 눈치껏 해야지. 좋게 말해야지. 친구들은 저런 분위기가 있구나, 친구분들은. 아유, 또 아내 챙겨주려고 또. 그러니까. 맛있다. 사랑. 에이? 아빠 이제 한 점 먹는 거야. 이제 한 점 느낌이 이제 누가 챙겨줄 느낌이었는데. 아, 진짜. 그렇죠. 보통 그래, 애기 먼저 주죠. 예. 또 먹어, 먹어도 다 먹어. 또 먹어, 먹어도 다 먹어. 어, 내 거야. 어, 내 거야. 아.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 또. 이거 매워요. 매워요. 아유, 엄마 한 입도 못 먹었어. 아, 고기밥 하나 먹을까? 어? 뭐해? 밥이 좀. 어머. 아빠 빨리 먹고 와. 애기들 먹이려고. 둘째 봐주려고. 아, 더워. 그런데 바람이 와? 아빠 시원하게. 더워. 더워. 빨리 끊어봅시다. 네, 여기서 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아내나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뭘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 마음이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걸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네. 어머니랑 항상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상시 맨날 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누가 이제 아내분이. 네.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빠가 금쪽이나 금쪽이 동생을 안 사랑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마음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릴 때는 누구하고 마음을 나눌까요? 부모하고. 근데 얘는 끊임없이 그거를 막, 막 보내는 아이야. 비누방울 보내듯이 막 아빠 더워? 시원하지? 이러는 애인데 아니 이래버리면 애는 우리 아빠는 날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 그냥 너무 속상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응? 그러면 걔는 왜 그랬을까요? 아빠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더워 보이니까. 더워 보이니까. 아빠가 덥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덥다고 하니까 마음이 쓰이니까 이렇게 해준 거지. 옆에 아저씨가 아 더워 그러면 금쪽이가 갖고 아저씨 더우세요? 이렇게 했을까? 맞아. 안 하지. 덥다고 표현한 사람이 나의 아빠인데 나는 아빠를 좋아하거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면 아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걸 딱 느끼면 그걸 공감하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야? 아유 고마워라. 야 아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고마워 한마디라도. 고마워 시원해 이것만 해도 돼. 근데 너 아까 분유 몇 샀어? 저거 200짜리인데 분유 타 넣은 거. 150 샀는데.
야, 그렇게 하면 설사해. 어, 설사했더라. 봐줬으면 고맙다 해야지. 뭐? 야, 네가 당연히 봐줘야 돼. 바닥에 찍지 마. 바닥에 찍지 마. 이거 딱 볼 거야.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요, 아빠. 응. 아니 햄스터보다 애가 더 중요하지. 아이고. 제 아빠 보고 빨리 씻겨줘 해. 나 찢어주세요. 아이고 어떡해. 밥은 시간은 됐고. 아이고 저거 뜨거운 건데.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도아 잠깐만. 기저귀 좀 갈아줘. 아니 햄스터랑 더 자식처럼 키우네. 아 진짜. 죽어? 아, 나 지금 밥 해야 돼. 이제 내가 도화를 시키고 올게. 채야 밥 좀 먹어. 밥도 야무지게 한다. 일로 와. 아. 뭐지 몰라? 어? 언제까지 먹여줘야 돼? 어머 어떡해. 먹여달라. 뭐? 장난쳐? 장난쳐? 안 먹어. 장난해? 한 숟갈 먹고 안 먹는다고? 안 먹어. 먹어. 밀지 마. 더 먹어. 친데? 먹어! 먹어! 아이고, 아버님이 너무 무섭다. 똑바로 앉아. 앉아, 똑바로. 아빠, 아빠.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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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이고. 내려가. 이 뭐야 이게? 어떡해. 아 세상에. 에이씨. 장난해 나오냐? 응? 잘못해놓고선? 응? 잘못해놓고선? 하지마. 하지마? 엄마는 불안해. 엄마. 아 어떡해. 아빠가 좀 애기한테 평소에도 좀 이렇게 화를 조금 내는 편이긴 한가 봐요.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좀 참 자제한 그래. 거야? 네. 자제를 했다고 생각을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정말. 그럼 다른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강도가 조금 심하시구나. 소리가 좀 클 거예요. 소리가 크니까. 어머님 또 왜 눈물이.
속상해. 아유, 이게 쌓인 게 많았구나. 좀 약간 친절하게 해줘서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니까. 아빠가 보니까 아직 젊은 혈기가 좀 있다 보니까 막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어떨 때 막 너무 친구처럼 막 장난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게 부모의 위치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가르친다기보다는 너무 아이가 무서움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 아이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어떤 힘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 맞아.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거나 공포스럽게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좀 어려워요. 아이를 공포스럽게 하는 거는 가르칠 수 없어요. 맞아. 네. 그거는 좀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빠가 옳고 그름의 제한, 금지, 제재, 통제는 잘 하시는데 그랬어?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에 양육에서 어쨌든 상황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혹시 좀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죠. 네. 좀 어떠세요? 그냥 저는 그냥 드린 말씀인데 아빠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저를 키우시면서 되게 오냐오냐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랑은 받았지만 사회생활,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할 때 좀 올바르게 못 놀았기 때문에 치아도 나중돼서 이제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돼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건 바로 그냥 잡아줄 수 있게.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제재와 못 받았기 때문에 아빠는 오히려 그걸 알려주고 싶네요. 그쵸. 네. 네.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